아이고 더워라. 뭐야? 저 디자이너분 이쁘시다. 미용실 저희 가봐야겠다 이제.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, 연아입니다. 네, 잘들 지내고 계셨나요? 벌써 이게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저한테 좀 많은 일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.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나와봤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, 요즘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또 시끄럽잖아요. 외식을 못하니까 맛집 가서 음식을 포장해 오려고 합니다. 아 되게 덥다. 후이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지만 제가 또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제가 치질을 걸려가지고 그 치질 때문에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고 외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. 이게 아프지는 않은데 와 이게 피가 나오는데 저 살면서 처음으로 생리대라는 것도 착용을 해봤답니다. 여자분들 그거를 차고 있는 게 진짜 존경스러워. 물론 저는 차고 있는 동안 뭐 이제 피가 나왔다거나 그건 아닌데 그냥 차고 있어도 답답한데 그 안에 습도가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. 와 그거 어떻게 버텨. 여자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아 그래도 오랜만에 오토바이 타니까는 좋다. 복숭아뼈가 뜨겁다. 복숭아뼈가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겠네. 비 올 것 같은데 이거 날씨가. 와 근데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니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네. 뭐니 뭐니 해도 바이크 타면서 이 이토바이 떠드는 게 재미인데 그냥 멍하니 가면은 지루하고 그렇다고 여러 명하고 같이 오토바이 타자니 쑥스럽고. 아이고 오토바이 참 많네. 오 연예인차 연예인차 누구 탔을까? 누구 탔지? 누굴까? 궁금하네. 아 시원하겠다 저 안에는. 에어컨 겁나 빵빵하게 틀어져 있을 거 아니야. 씨, 부럽다. 역시 차가 최고다. 오늘 그리고 마이크 음질이 좀 평소하고 다를 거예요. 제가 위치를 좀 바꿔봤거든요.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오픈페이스 쓰면은 마이크가 소리가 너무 먹먹하단다. 잘 안 들려가지고 영상 찍고 편집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. 바꿨는데 어떻게 들릴까? 잘 들리죠? 잠깐만. 허벅지에 땀 찰라 그래. 더워. 벌써 네 번째 제모한다. 그거 알아요? 이거 제모하기 전만 해도 이게 털 있는 게 지저분하다? 뭐 그런 느낌 전혀 안 들었는데 호기심에 한번 했잖아요? 하고 나니까 이상해. 연계백숙된 느낌이야. 털 뽑힌 닭 같았어. 근데 다시 털이 자라는데 그걸 보는데 지저분해 보이는 거야. 그래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자꾸 하게 돼. 그래서 난 사람들 왜 제모를 그렇게 돈 줘가면서 하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. 진짜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혼자 살면서 정말 많은 걸 해보면서 신기하고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인생에는. 시원하다. 여기는 북악터널. 아 오늘도 역시나 이곳은 도로가 참 맨날 차 막혀. 맨날 산정호수 갈 때도 여기 엄청 막히던데. 여기 그리고 길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. 다리 때문에 그런가? 오토바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허벅지 이 안쪽 있잖아요. 이 안쪽 이쪽하고 에어컨 바람이 좀 시원한 바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. 너무 더워. 번호판 없네. 신호까지 제끼시고. 저러면 안 되지. 그 번호판 다는데 얼마 든다고. 번호판 꼴라무에 나 5,000원 줬나 3,000원 줬나 기억도 안 나는데. 만 원도 안 하는 돈인데. 여기 뭐 보험도 들어야 되니까. 그래도 보험은 들어야지. 그러면 타지 말든가. 어떻게 보험 들 돈도 없고 번호판 달 돈도 없으면서 오토바이 탈 생각을 하지. 이해가 안 되네. 뭐해? 아니 저렇게 들어오냐? 아니 왼쪽을 들어오면은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막 밀고 들어오네. 아니, 물론 뭐 나도 양분할 수 있다지만 근데 저기는 엄연히 따지고 보면 들어오는 곳이 아니잖아. 그죠 여러분들? 아, 물론 나도 잘못했어요. 양보해도 되는 건데 뭐 굳이 그걸 또 계속 가냐 할 수 있겠죠 또. 또 불편하신 분들은. 근데 아닌 건 아니잖아. 아이 뭐 어때? 사고 안 났으면 됐지. 차선 변경 전엔 도리도리.
도리도리. 와, 이거 뭐야? 버거킹 딜리버리 팩 최대 8,000원 할인. 와, 요즘 광고판 저렇게 나오네? 저기다가 내 채널 홍보 좀 해주면 좋겠는데. 아, 잠깐만, 너무 더워. 아! 아, 더워. 안녕하세요. 소장이세요? 소장이요. 사이즈 뭘로 할까요? 곱창 중짜요. 네. 이게 배터리 한번 방전되고 나니까는 시동이 참. 아,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사람도 좀 보고 차들도 좀 보고 거리도 좀 보고 하니까 사람 사는 것 같네요, 여러분들. 진짜 요즘 집에만 있어가지고 답답했는데, 근데 그게 또 사람이 또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또 집에 있으니까 또 그게 또 불편한지는 또 몰라요. 근데 또 나와보니까 그게 또 그게 좋은 건 아니었구나 또 이렇게 느끼게 된다, 뭐 그런 거죠. 여러분들도 뭐 이제 가급적이면 집 밖을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, 사람 없는 시간대에 이렇게 잠깐 나올 수 있다면 잠깐 나와서 이렇게 바이크도 타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볍게 사람 없는 거 산책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진짜 이러다 우울증 오지. 그렇고 말고. 아, 답답해. 아, 전화 통화하고 있어, 이씨. 제니 이쁘다. 여러분들 제니 이쁘지 않아요? 이거 지금 노란 팻말 때문에 안 보일라나? 보이시나요? 제니가? 뭐 이 차들 안 가는 거야 혹시? 와, 대박. 진짜 가지가지 온 택시 너무 마음에 안 들고.